로봇이 일상 속으로 스며들면서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죠. 최근에는 쉽게 입는 웨어러블 로봇 개발도 활발한데요. 무게는 가벼워지고 성능은 개선돼 웨어러블 로봇의 대중화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두 다리의 기계를 착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30초. 간단한 탈부착만으로 걸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하체 근력을 보조하는 로봇으로 보행 시 대사 에너지를 평균 16%, 무릎 충격 하중은 13% 감소시킵니다. 구동기에 탑재된 버튼을 누르면 원하는 모드로 선택할 수 있고 보행 이후에는 어플에서 근력 강도와 속도 등 상세 분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웨어러블 로봇은 65세 이상 노인과 재활 환자와 같은 보행 약자가 주요 대상자입니다. 회사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중화하는 게 다음 목표입니다. 이 웨어러블 로봇이 특정 분야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고 마치 스마트폰처럼 대중을 위해서 널리 쓸 수 있는 이런 것을 목표로 이 로봇을 개발했고 저희가 만든 구조는 다른 로봇들이 양쪽에 모터가 있고 둘러싼다면 저희는 앞에 착용하고요. 이 두 다리 사이를 아주 효율적인 경로로 연결하고 대칭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이런 제품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단일 모터를 사용해 1.6kg으로 무게를 줄인 점이 강점입니다. 로봇 체험자 가운데 40% 이상이 제품을 구매할 정도로 소비자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필수가 아닌 보조 기계인 만큼 300만 원이 넘는 가격은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모터를 하나 쓰고 몸을 둘러싸지 않고 좌우를 규제하지 않는 이런 것들은 직접 여러 로봇들을 입어보면 아 얘는 정말 도와주는 것 빼고는 정말 프리하고 편하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구조적인 근본적인 경쟁력이 될 거고요.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어떤 사용자층이 원하는지 이런 거에 따라 다 연계가 돼 있는데 저희가 궁극적인 목표는 고급 스마트폰 가격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회사는 최근 13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만큼 선행 기술 개발 연구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